안녕하세요. 화이트 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레드페이퍼 서운선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 한창 그죠? 지금 월드컵. 중계하죠. 네, 월드컵. 네. 대한민국. 이거죠. 네. 우리야 또 잘할 알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게임이라는 게. 제가 정말 축구 선수 뭐 그닥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 호날두요? 네. 네. 호날두의 호날두가 맞는지 모르지만 호날두. 세레머니, 골 넣은 다음에 호날두가 취하는 세레머니 아십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네, 호날두. 호날두 세레머니. 뭐 이제 요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친구. 골로. 그런데 제가 캐릭터를 오늘 데리고 왔는데 생쥐거든요. 아, 쥐예요? 예. 네, 근데 생쥐인데 얘가 딱 캐릭터가 딱 세우는 순간에 호날두 세레머니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아하하, 들어서 쥐가? 네, 호날두 생쥐를 한번. 아이고, 호날두 선수 잘못 나가면 저 우리 명예훼 손으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호날두는 누구든지 이름 쓸수 있는 건데 아, 뭐 뭐, 아니, 그래도, 그럼 생쥐, 호날두 생쥐라고 뭐 쥐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좋아할까? 앱사 아, 뭐 어때? 뭐, 내가 뭐, 붙인 그럼 뭐 이름인데 어때? 뭐 내가 좋아서 그럼, 그런 건데 그럼. 여러분 30cm 색종이로 시작할 거고요. 물고기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물고기 접기 물고기 접기 김원영이고요. 할게요. 예. 뭐 색깔은 뭐 원하는 색깔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더큰 종이 할게요. 저는 또 핑크니까 또 핑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접기의 겉의 색깔이 쥐 색깔이 되나요? 그렇죠. 원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접기 할 때는 우선 사각형 내고, 그 다음에 커다란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접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접고, 그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반선 있죠? 이렇게 딱 접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 선 나와 있죠? 선 그대로 고선을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내리면 내리고 모아서 접으면 접으면 물고기 접기 김원영을 완성했습니다. 됐죠. 저는 좀 종이가 커서 커졌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옆에 선생님은 이거보다 적은데 왜냐면 이러지 마시고 전큰 종이를 썼으니까 크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가면 30cm 색종이는 판매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45cm 정도는 또 특수종이이기 때문에 또 어디 뭐 찾아보겠죠? 네, 있을 겁니다. 없어 빠이고 네. 자, 이 다시 시작해. 부분에 중심선이 안 다시 보이죠? 접고 예 그냥 다시 내려 접고 접었다 올려 접으세요. 내려, 그냥 편안하게 내려 접었다 올려 접어주면 그래요? 선이 그냥 이렇게 선이 다시 생기죠? 접죠 자, 여기에 있는데 그 어떤 데서는 회전축 접기 또는 래빗 이어 접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 자, 어떻게 접냐면 이 밑선에 맞춰서 옆으로 눕혀 접습니다. 근데 접을 때 저는 중심선만 적겠습니다. 요 가운데 중심 있는 여기까지만 부분만. 아, 예. 그 다음에 펼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윗변에 맞춰서 이 선에 맞게 접은 연결되는 부분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중심선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모아졌나요? 모아 접고 이게 옆으로. 레비디어 폴더라는 거죠? 그죠? 또 회전축 다른 데서는 접기 회전축 접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레빗 이어폴드. 선이 중심선이 생겼죠? 펼쳐 눌러 접는데요. 여기 부분이 끝에 부분이 안 접힐 수 있으니 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이렇게 반 접었다 피면 고선대로 싹 안쪽에서 펼쳐 눌러 접으면 손을 넣어서 주머니 넣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눌러서 그선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추시면 됩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그때 보면은 여기를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눕혀서 접다 보면요, 이렇게 여기는 맞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란하게 예, 평행이 되게 나란하게 그거를 한번 표현해 자 우리가 이제 주시겠어요? 끌어올려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접는데 학접기식으로 접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접죠 끝에 부분 이렇게 접었죠 접는데 이 부분은 이 나란하게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직각되도록
이런 식으로 된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이 되어야 되겠죠? 똑같이 가운데. 예. 그러면 뭐 접은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이걸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접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날아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것과 이렇게 날아나도록. 네. 펼쳐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으면 돼요. 예. 되셨죠? 네. 여기는 딱 맞게. 중심점은 요 부분 날아난 거. 그다음에 다시 네, 원래대로 중심선이 안 보이죠? 이렇게 중심선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요 선에 한번 이렇게 중심선 표시하고 요 선에 올려 이렇게 여러분 올려 접든 뭐 내려 접든 이게 반만 그러면 여기 접어서 표시하고 이 선에 네. 맞춰서 네. 한번 접었다 펴고 네, 표시하고요. 여기 지금 있는데. 선은 접을 거 아니라 표시선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 아니고 중심선 네. 보이시죠? 여기에 반 한 번 더 이만큼 더 접어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 중요한 선이랍니다. 매우 중요하대요. 매우 중요한 선은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고 나란하게 얘하고 이제 좀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얘를 쭉쭉 잡아당겨서 다른 선은 몰라도 지금 이용했던 선 그대로 접은 선 그대로 네. 쭉 잡아당길게요. 볼게요. 아, 이 부분 좀 조심할게. 네. 해줄 것 같아. 아무리라도 이거 좀 너무 자 지금 여기 접은 선이 이겁니다. 접은 선. 편안한. 요 접었죠. 여기 지금 접은 선. 우리가 접었던 선이 이 선입니다. 근데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잡아당길 겁니다. 네. 그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다 잡아당기면은 이건 그대로 잡혀 있고, 자 이렇게 올 거예요. 네. 여기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이쪽을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아까 우리가 접었던 부분 이거 그대로 남아있죠? 이 선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잡아주세요. 뒤쪽은 좀 잘 다듬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생지의 꼬리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뒤집어서 다리하고 팔 부분을 지금 접을 네, 건데요. 예. 이 부분에 중심에 맞춰서 접어 올릴게요. 여기 막혀 있는 부분까지. 네, 막혀 있는 부분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서 편안하게. 요 끝을 여기 중심선까지 쭉 끌어올릴게요. 편안하게 이렇게. 아까 접었던 부분이 구겨져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편하게 네, 펴주세요. 네, 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런 다음에 얘를 접어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네. 자, 접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쭉 올라가고 접히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약간 구겨진 부분을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마치 이것은 볼챙이 같다. 볼챙이 꼬리와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 부분을 이 서로 마주보고 닫아줄게. 아 예 그렇군요. 서로 닫아 접습니다. 이렇게 네 닫아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약간 비슷한 사선으로 이 다리 부분인데요. 여기를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떼어서 그 바지 가랑이 속에 그 다리가 발목이 보이는 조심하세요. 그 바지 그 끝 밑단 부분에 발목이 살짝 보이는 자 어쨌거나 발을 만난 소리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해도 너무 감아주시니까 아니고요. 약간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옆에 그 수평이 되게 아 이렇게 바닥이 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 딱 잡을 건데 다리 예 발바닥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잘 비스듬히 접어라는 소리예요. 네. 그죠? 이념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잘 쓴다 얘기겠죠. 그렇죠. 수평이 되게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안쪽으로 아 접어 펼쳐서 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펼쳐서 그 접은 선 딴 데 아닙니다.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놓고요. 아 색깔이 반전되네요. 발끝 그쵸. 색깔이. 아 색깔이 신발 색깔. 펼치고 지금 딴 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었던 선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꼬리 부분인데 올려버리고. 아 이거 발 펼치는구나. 올려버리고요. 펼치고. 네. 자, 올려버리고요. 이건 무슨 저희 같아. 고마워요. 자. 쭉 올릴게요. 자 슝 하는 로켓 같죠. 아까 회전축 접기 아니면 레드 이어
폴드. 래빗 이어 폴드. 저 그렇게. 우리는 회전 뭐, 축적기 해요. 네, 회전 축적기. 이렇게 접고. 자, 이렇게. 접고. 한번 펼치고. 저는 꼬리를 접습니다. 반대로. 중심. 이렇게 모아 접고 둘을 이렇게 모아 접어서 옆으로 네. 딱 하면은 래빗 이어 폴드 회전 축적기. 자, 제가요. 종이접기의 매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요? 숨은 매력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꼬리가 두껍잖아요. 꼬리가 두꺼운데 네,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는 것보다는 여기죠. 요거 부분. 주머니. 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얘가 접다 보니까 아와 요 매력으로 땡겨서 접으면 예쁘겠다. 이 주머니를 이렇게 위로 들쳐서 네네네. 얘를 반으로 접단들이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딱 끌어내리고 요거 아 이게 좋다는 얘기구나. 예, 전 요 매력에 그 다음에 딱 그대로 넘기는구나. 전 요 매력에 여기도 똑같이 똑같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 매력이 지금 내가 찾았다고요. 이거 딱 이렇게 접어서 당겨서 반 매력은 하나만 있는 거죠? 두 번 이렇게 매력을 있는 매력을 찾았다니까. 아 좋아요. 이런 부분 나도 마음에 드네요. 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거지로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반 접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편하게 뽑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이거 찾았다니까요. 아 예. 잘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덮으세요. 아, 다리 덮고. 다리 덮고. 꼬리 치고. 자 얘가 지금 꼬리잖아요. 자 꼬리는 아까 또 한번 중심이 있죠. 여기 중심. 중심에. 네. 회전 축적기 또 한 번. 뭐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가늘게. 꼬리 길 저기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이렇게 한 번 더. 아 여기를 또 반으로 접어서 좀 꼬리를 그래서? 꼬리 다 와야. 더 반으로 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줄여서 날씬하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럼 꼬리를 옆으로 이렇게. 일단 옆으로 놔야 되겠죠? 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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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밑으로 하는데. 접는 중이니까 지금 나 상관없어. 밑으로 내려놓고 이따가 나중에 뵈요. 꼬리 됐죠? 자 이번에는 네. 얘가 이제 팔이 나와야 돼요. 지금 팔 나와야 되는데 얘가 미리 가볼게요. 미리 이제 접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정도. 여기 직각 있죠? 여기 직각. 직각이어야 되나? 하여튼간에 여기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의 요 느낌. 요 평행. 요거하고 요거.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죠? 네. 그 팔을 좀 더 내리냐, 또 기냐, 짧으냐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선택. 규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양쪽으로 이렇게 평행이 되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을. 만약에 저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네, 선생님은 뭐 그렇게 변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팔이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예, 나오겠습니다. 자, 얘를 자 다시 올릴게요. 올려볼게요. 다시 올려요? 예, 여기 주머니 있죠, 여기 주머니. 첫 번째 메뉴에 첫 예. 번째 주머니. 여기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 밑에 게 있고 위에 게 있는데 하나 뒤인데 위에 겁니다. 네. 제일 얇은 주머니. 제일 얇은 주머니. 네. 그죠? 그 부분을 접어서 내리고 올려버리세요. 고문을 인사이드 리버스 폴드 안으로 집어넣기를 하는 소리예요. 네. 첫 번째 있는 거를 잡아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접어 올릴 거. 아까 접어 냈던 손 그대로 이런 거. 이렇게 편안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네. 뭐 살짝 뭐 이렇게도 되고 그냥 이거는 뭐 편안하게 정답은 뭐 비정짓지 않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얘 팔을 닫을 건데요. 자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네, 예, 그 선. 여기에 닫는데 여기가 얘가 지금 어디까지 닿냐면 여기 중심축 지나서 자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접는데 팔을 뾰족하게 만들면서 딱 접어볼게요. 딱 접으면서 두껍게 접으면서. 중심을 지나갈 선이, 거 아니에요. 중심 선이 여기 끝에 닿도록 네, 중심을 예. 지나갑니다. 이렇게 끝에 닿도록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덮으면서 중심축 지나가면서 덮치고, 다시 똑같겠네요. 그 점 닿는 데는 다시 이 부분까지 접고 접으면서 접으면서 여기
여기 요 부분까지. 네.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다른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 교차점 생겼죠. 두꺼워졌어요. 예, 아, 이 교차점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교차점의 중심 부분을 바로 접어 내릴게요. 이렇게. 요 부분이죠. 꼬리 부분. 네. 여기 아, 중심을 그 접어 내려요? 네, 접어 내려요. 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내립니다. 다시 올릴게요. 올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밑변에 맞춰서 회전축 접기 중심선부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올리고 밑에 부분에 아, 고선에 맞춰서 네, 중심축 접기 중심축 접기 아니, 회전축 접기 던져 여기 접으면 접습니까? 접고, 예 얘도 어디다 접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던지게 생겼네. 자, 됐죠? 접고 네, 자, 얘를 틀어서 자 보세요. 아, 여기 펼친 건가요? 네. 지금 접힌 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쪽 접힌 선 그대로 접힌 선. 아,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끄집어 내려서 여기도? 반대쪽도 여기 똑같이.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아, 이 느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주세요. 양쪽으로. 아, 네. 양쪽으로. 하고요. 얘를 펼쳐 눌러 접기. 얘를. 네. 다시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펼쳐 눌러 접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손 누르면 안 되는데. 어, 뒤집어 볼게요. 네. 뒤집어서 여기 있는 부분이요. 네, 예, 예. 여기 있는 부분을 아래로. 아, 요건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여기 있어서 그 끝 부분을 그 선까지 네, 내려 접으면서 이렇게 내려 접고 그냥 한 번 더 내려 접기. 한 번 더 내려 접으면 네. 아,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런 네. 모양 되죠. 자, 이제 얘가 얼굴이 만들어질 건데요. 얼굴을 귀 부분을 만들 거잖아요. 자, 요렇게 한번 여기 선 있는 거 그대로 어, 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접어 내리면 학적 기본적처럼 이렇게 접어 낼게요. 자, 아까 여기 선 있었죠? 고선 그대로 끌어 내리는다. 내리면 이런 식으로 접겠죠? 자, 요렇게 접어서 그대로 내릴게요. 그대로 내립니다. 자, 이게 생쥐의 얼굴 부분이고요. 자, 코 부분을 만들게요. 코, 요거를 코를 만들 건데, 자 보세요. 어디까지? 요 중심 있죠. 아, 네, 네, 네. 중심에 맞춰서 올려줬고요. 자, 살짝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여기 있죠, 여기. 접은 다음에 펼치고. 어, 접은 다음에 펼치고. 자, 볼게, 다시 볼게요. 자, 끝까지. 아, 이게 좀 무슨 거? 자, 여기서 여기 접어서 이렇게 올려서 중심까지 접고 펼친 다음에 펼친 선까지. 한번더 접어주고, 예, 접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를 코만 남겨두고 나중에 뒤로 다 접어줄 거예요. 자, 코. 코만 남겨두고. 자, 코 끝에 그에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어디를 뒤로 접어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반쯤이요? 뒤쪽으로 해서 반쯤 정도 접어보도록 해보죠. 반쯤이요? 코야 뭐 길면 그러니까 줄이는. 여기와 여기에 반쯤 접어서 네.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접어보도록 하죠. 됐나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머리에 이 부분을 좀 하고 요만큼 갖고 네. 잡아서 잡아주고요. 좀 뾰족하게 잡아주죠? 네. 생쥐 주둥간이 뾰족하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접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만큼 이만큼 네. 비스듬히. 자, 이제 됐어요. 뭐가 돼? 잠깐요. 여기가 너무 넓죠. 자, 이렇게 이런 코 이런 부분.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제 뭐, 덮어요. 아, 얘를 뒤집어서. 자, 얘 뒤집어서. 덮었어요. 원래 접었던 원래 방법대로, 접었던 방법대로 딱 자, 접는데. 접으면 여기가 있죠. 아, 여기 이렇게 되죠. 네. 여기가 있죠. 자, 여기 부분을 이 중심선과 축을 나란히 하면서 그냥 눕혀주세요. 중심축과 나란히 그렇게요. 자 보세요. 여기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위쪽 부분만 원래 우리가 접었던 선이 있습니다. 네. 그 선대로 이렇게 다 접어 들어가고 이 뒤쪽에서 이 중심선 맞춰서 네. 이렇게 접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네.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귀가 나오겠죠. 자, 원래대로 팔은 나오고 귀 모양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자, 여기도 다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똑같이 네. 이렇게 접어주고. 네.
접어주고 중심선 그대로 다시 네. 접어주면서 이걸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리본을 겹치면서 네. 이렇게 잡아준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안 모양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자 갈기도 아닌데 아, 이 부분이 좀 이런 미숙하다. 부분이 흉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요 여기 선의 안쪽으로 아, 네. 한 번 더 줄여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뒤쪽에서 뒤쪽에서 그냥 사선으로 그냥 사선으로 접어 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한 어디까지 번. 어디까지 잡으면 없죠? 여기에서 아, 보면은 대충 아. 깔끔하게 접어주면. 해주면 되죠? 깔끔하게 접어주면 그러면 그 아까 사자 갈기가 챙긴 부분 없어지겠네. 고기가 좀 사실 내가 보는데 고기가 좀 많이 아쉽거든요. 하지만 요 부분만 깔끔하게 잡아주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 네, 고기 없애져 버리니까 아, 깔끔하고 예쁘죠. 어떤 아까는 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앞에 지금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귀 모양을 이렇게 잡아볼게. 귀 모양, 얼굴이 지금 마른 모형이잖아요. 자, 귀 모양 잡고요. 얼굴 좀 살짝 들고요. 얼굴은 살짝 고개를 좀 약간만, 조금만 들어 올리세요. 귀. 자, 만약에 여기가 또 저기 하면은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줘도 둥글어주면은 또 귀가 또 예뻐지잖아요. 한 번 더 접어줌으로써 예뻐지면은 뭐 하는 게 낫죠. 자, 됐죠. 자, 그리고 뒤쪽에 보세요. 지금 얘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예, 너덜너덜하네요. 그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자, 예.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사선대로 잡아주고요. 일반대로 꺾어줘야지. 뒤쪽으로 요 사선대로 반을 그냥 안쪽으로 꺾어 마무리해서 주고요. 그리고 얘도 자, 근데도 지금 아직 근데도 지금 아직 지금 열어지죠 이거 지금 열어지죠. 여기 한쪽에 그냥 눌려버리면 이쪽 팔 뒤쪽에 예 그러면 좀 깔끔해지더라고. 아 이거 그러면 예 좋네요. 이거 찾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하고요. 아직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꼭 얼굴 좀 이렇게 되면 좀 낫죠? 주고요. 자, 여기 꼬리 있죠? 꼬리. 꼬리를 한 번 더 이 옆으로 이제 빼줄 건데요. 자, 이 지금 꼬리를 한 번 더 세게 접어주세요. 얘를 그만 좀 이렇게 주세요. 날씬하게 한 번 더. 더? 네, 한 번 더. 전 종이가 안 돼도 안 돼요. 한 번 더 날씬하게 접어서 두꺼워서 재정이. 비틀어서 얘를 자 꼬리를 아 꼬리를 쓰는구나. 꼬리를 얘가 꼬리로 쓰네요. 뒤쪽에 꼬리죠. 아까 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코 색깔을 반전시키고 까만색으로 그려주고 네. 눈을 아 요런 눈이 또 재밌어요. 네. 네. 자 있어 저도 이렇게 아, 코 정도 꼬리가 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예. 아 꼬리가 딱 지탱이 되니까 잘 쓰네요. 예. 잘 쓰죠. 그래서 딱 포즈를 딱 취하는 이 호날두의 골 세러머니 할 때 쫙 힘주고 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느낌 있죠. 아, 그래서 호날두라고 반했어요. 뭘 봤다. 반했어. 네, 이 쌤지한테 반했습니다. 아, 얘군요. 네, 바로 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꾸만 뒤에서 열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 호날두 주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